카프카의 작품은 읽을수록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성. 홍성광 씨가 옮겼고요.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펭귄 클래식에서 2008년 5월 달에 출간되었고요. 원작은 1926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제가 정리한 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책 제목을 제가 처음 알게 된게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그 도서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 관리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야한 소설일 거라고 나름 지레짐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름도 이 작가가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름이 왠지 남자보다는 여자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리고 제목인 성을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성, 여성, 이성, 뭐 성관계 이런 말을 할때 쓰는 성으로다가 상상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정말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목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캐슬을 의미하는 성이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 프란츠 카프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만, 뭐 변신이라든지 이런 책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에 갖고 있던 그 막연한 그런 상상, 이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은 읽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한달 걸린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읽는 내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어딘지도 모를 시골 마을의 사람들의 시컬컬한 고민, 그들의 생각, 뭐,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별것 아닌 그런 정치질, 그런 뭐 필요한 모습들, 이런 거를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아주 성능 좋은 마이크로 렌즈를 들고 들이대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묘사들이었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게 되게 지루한데? 이러면서 실수로 그냥 몇 페이지 좀 건너뛰었다고 해도 책을 읽는 나도 내가 건넜다는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전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현상 보고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만일에 주인공이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 앞부분에. 그러면 뒤에 그 행동이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갖고만 이러는데, 제가 이 펭귄 클래식 시리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요.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짜여짐 같은 게 없이 다 독립적으로 놀지? 도대체 이 행동이 뒤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왜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고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 책에 대한 작품 해설을 읽어보니까 되게 뭐 시대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접어두고 제 느낌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측량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채용된 남자가, 여기서는 희한하게 남자 주인공만 이름을 K라는 이니셜로 부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시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K라는 남자가 아주 추운 겨울, 뭐 펑펑 쏟아지는 눈길을 뚫고 그 마을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을 관심 안 보여요. 뭐 심지어 숙박업소 찾아 들어갔는데 넌 성에서 허락 못 받았으니까 나가, 뭐 이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심지어는 측량사로 채용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이 측량사로 채용을 해준 곳이 어딘지조차도 찾지 못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 K는 그 성을 찾아가요. 가는데 이런 느낌 있죠. 왜그 진짜 마법의 성처럼 가도 끝이 없고 가도 성은 가까워지지 않고 길은 성을 향해 가다가 옆으로 빠지고 이래서 성에 도달을 못해요. 네, 그러면서 걷다가 말고 갑자기 밤이 돼서 동네 마을 사람한테 잠자리 구걸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은 모습도 어떤 형태인지조차 이 소설에서 묘사를 안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K가 술집에서 만난 여급 프리다라고 하는 여급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이상했어요. 무슨 전개고 뭐가 없고요. 그냥 딱 보고 한 방에 뻥 이래가지고 같이 하룻밤을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마을의 촌장이 측량사로 일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일단 학교 관리사로라도 올래 뭐 이래가지고 관리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자기 함께 일하게 되는 조수들을 데리고 학교 교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여전히 내가 그래서 측량사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찾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은 사실 분량이 제가 앞서 읽었던 책들에서 좀 두꺼운 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그거예요. K라고 하는 사람이 측량사로 정식 부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는 와중에 숙박업소 여주인이나 마을 촌장, 학교 교사, 뭐 측량사와 눈이 맞아 결혼하기로 한이 여자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데 성공하는 측량사의 조수, 심지어 뭐 관리의 말을 몰아야 되는 마부까지 등장하는 사람마다 온갖 사연들을 다 늘어놓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야 도대체 그래서 이 측량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한두 줄이 진짜 제 머리를 꽉 내리쳤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그녀가 한 말은 작품은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중단된 채로 끝난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무의완성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제대로 끝나지도 못했는데 고전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져 왔고 그랬다고 진짜 놀랐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이제 결말을 끝까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아마도 이 어렵게 어렵게 K가 측량사로 마을에 정착하면서 프리다라고 하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든 어쩌든 하면서 어쨌든 마을에 정착하면서 끝나나 보다. 아니면 다시 패하고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례들이 안 나오니까, 분위기를 보면, 결국에는 측량사가 되는데 실패하고, 성에 발도 못 붙여보고,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이씨.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던가. 이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 해설에서 말하기는, 카프카가 이 이야기를 K가 죽을 때쯤, 그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죽을 때쯤, 마을에 정착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즉 측량사로도 일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였다는 얘기겠죠. 그랬다는 걸 보면서 야 완성을 했어도 참 이야기가 그랬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중단되고 말았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의 전개를 봤을 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건 아닌가, 오랜 세월이 흐른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서 확인해보니까, 불과 한 일주일 남짓, 한 4, 5일, 뭐이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고요. 아마도 카프카가 이 책을 쓰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고민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보면 뭐 그래요. 아침 식사에 따르는데 바로 저녁이 나오기도 하고, 내키는 대로 뭐 새벽도 막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거리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다가 아마 만일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못 만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다가 상황이나 풍경에 대한 묘사는 되게 어설픈데 등장인물들의 어떤 고민, 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막 심지어 한장 전체가 한 사람의 대사로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몸서리였어요. 야.
이 책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책이야말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이 책에 비하면 훨씬 더 짜임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을 보니까 이 책의 내용, 뭐 묘사, 등장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있었었나 봐요. 이 문학 관련된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정신분석학적인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데올로기적인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만한 것들은 죄다 붙여서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은 제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치 화장실에서 뒤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팬티를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책 마지막에 이제 카프카의 생애와 성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 해설이 있거든요. 홍성광 씨가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를 좀 옮겨볼게요.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옮길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카프카를 평하며, 현대인의 정신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지진계와 같다고 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카프카의 작품은 예언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단테의 작품에 비유되었고, 철학적인 면에서는 실존주의로 해석되었으며, 기법상의 비유의 차원에서는 특이하고 완벽한 상징법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카프카는 사후에 20세기 문학의 최고봉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그의 이른바 고독의 3부작인 소송, 성, 아메리카 가운데 성은 카프카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으로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아울러 20세기의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러면 이제 저는 또 소송, 아메리카,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도 읽어봐야 되는 책이겠죠. 그것도 아마 펭귄 클래식에 있었던 것 같아서 언젠가 읽게 될것 같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읽을수록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후기 구조주의의 해체주의적 글쓰기에 있어 모범적 법례가 되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문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 설명이, 이 해설이 제가 카프카의 성을 읽고 난 뒤에 제가 머릿속에 느꼈던 혼란을 설명하는 가장 명쾌한 문장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케인은 마부 게이슈테커의 임시 마부가 될 운명이지만 작품은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다. 그리고 이렇게 카프카의 삶과 작품은 끝나고 만다. 이쯤 되면 프란츠 카프카는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죠?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계 독일 작가고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소외, 허물을 다룬 소설가이라고 합니다. 무력한 인물들과 그들에게 닥치는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 20세기의 세상 속 불안과 소외를 폭넓게 암시하는 매혹적인 상징주의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라하의 독일어를 쓰는 중간 계급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자수성가한 상인이며 독선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법학을, 1901년에 프라하의 카를 페르디난트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관이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었고, 1906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대요. 죽기 2년 전인 1922년까지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2시에 퇴근해서 밤늦게까지 글을 썼다고 합니다. 1919년에 각혈을 했고 의사의 진찰을 거부하다가 증세가 악화돼서 요양소와 여동생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그 시기에 죽을 때까지 함께한 도라 디만트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비로소 일찍이 맛보지 못한 삶의 애착과 행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도라는 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간호했지만, 1924년 병약하고 내향적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출세, 결혼 등의 중압감에 쫓기며 글을 쓰다가 폐결핵에 영양 부족까지 겹쳐 41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올해가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 되는,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1912년에 실종자 변신을 쓰기 시작했고, 14년에는 유형지에서와 심판 집필에 들어갔다. 1916년에는 단편집 시골 의사를 탈고했다. 1917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여러 곳으로 정양을 다니게 되고 1922년에 성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결국 폐결핵으로 1924년에 빈 교회의 키어링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이외에 대표적으로 유영지에서 시골의사, 시골에서의 결혼 준비 등 다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카프카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게 보낸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글을 불태워줄 것을 부탁했을 만큼 쓰는 것 외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타계 후 전 세계에 알려졌다. 타계 후에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결국엔 살면서는 자신의 글이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불행한 작가였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노랑잠수함의 북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